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 록과인데 록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컨셉은 록 아이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기차조차 칠 줄 모르고 록밴드조차 잘 몰랐던 그녀가 7주년 라이브에 드디어 기타를 들었다. 타다 리이나입니다. 음악 감상이 취미이며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록. 아이돌도 록 스타일의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이돌. 리이나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성은 밤새도록 파티하고 놀고 지지고 부시고 죽이는 락더코임을 표방하지만 실은 록의 록자도 모르는 록알못이라는 것. 록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록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타 연주를 할 줄 모르고 밴드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도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빨 기타에 도전하기도 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기타와 베이스도 구별하지 못하며 심지어 록의 세부적인 장르에 대해서도 어두운 편. 그래도 본인은 록 아이돌을 지향하며 기타도 취미선에서라도 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노력은 이번 7주년 기념 악곡 중 하나인 번록 스타비트에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리이나의 절친이자 리시로 진짜 록 아이돌 중 한 명, 키무라 나츠키입니다. 나츠키 역시 암세도록 파티하고 놀고 지지고 부시고 죽이는 정통파 로커 아이돌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이며 앞서 설명한 리이나보다 더욱 록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며 진정한 록이 무엇인지 아는 록 아이돌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녀의 록한 스타성을 알아본 상무가 호시쇼코와 마츠나가 료와 함께 록밴드까지 짤 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록을 좋아하지만 아이돌 역시 좋아하는 나츠키의 아이돌로서의 목표는 록 아이돌. 청춘은 밴드, 인기는 기타, 록스러운 청춘 아키야마 하야토입니다. 전 경운부 기타리스트 출신 아이돌로 현재는 고교생 아이돌 밴드 유닛 하이조코의 리더로 기타와 작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밴드 활동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는 친구로 아이돌을 지망한 이유나 미래에 대한 결의를 보면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열정이 넘치는 진짜 록한 녀석이지만 정작 밴드를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기 있고 싶어서라는 지극히 남고생스러운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를 시작한 이유 역시 기타를 치면 인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세아시키가 하야토의 기타를 보고 경운부에 들어올 정도로 기타 실력이 출중한 편으로 후유미준 역시 불순한 이유만 없으면 좋은 기타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돌이나 밴드 결승이 지극히 평범한 이유지만 실력이 좋고 록을 청춘에 비유한 뜨거운 모습을 감동받아 3위에 넣어봤습니다. 호시쇼코. 평소에 힘없고 멍해 보이는 아이로 취미는 버섯재배로 버섯을 친구라고 부르는 록보다는 버섯에 가까운 아이지만 로말카드를 투푼하는 순간 누구보다 뜨거운 로커가 됩니다. 평소에는 진짜 아싸 순둥이인데 스위치만 켜지면 누구보다 뜨겁고 정열적인 로커가 되며 솔로곡마저 뒤에서 불이 펑펑 터지는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코 역시 애니메이션에선 상무의 추천으로 밴드를 결성할 뻔했을 정도로 로커의 기질을 품고 있는 아이로 7주년 왔고 얼록 스타비트에서는 멋진 보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로커로 거듭나기 위해 아이돌도 해주겠어. 시어터 록 아이돌 줄리아입니다. 펑크록을 좋아하고 기타에 능숙하며 작사 작곡에도 능숙한 아티스트적 기질을 보이는 록 플러스 아티스트의 멋진 녀석이지만 오종의 착각으로 로커가 아닌 아이돌이 된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외모에서부터 록한 이미지와 보이시한 느낌인 강한 친구로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도 밴드 활동을 하며 길거리 라이브를 하기도 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애정을 품고 있는 뜨거운 록 아이돌입니다. 록 아이돌답게 기타를 가지고 활동하며 작중에서는 기타를 들고 라이브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곡들 역시 기타 연주를 베이스로 한 악곡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 성우이신 아이미 씨 역시 기타를 잘 다루며 뱅드림의 메인 캐릭터 토야마 카스미까지 맡고 있어 캐릭터와 성우가 완벽히 일치한 록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했던 당시가 한참 이 시국이라 집에 박혀있어 할 거 없이 빙둥거리다 펑크록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되고 빠지게 되어 이번 랭킹을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록한 노래를 들으며 집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니 FBI, open up!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록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